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아마 아침마다 또 방송마다 매일 읽어보면 아마 밥맛이 뚝 떨어지시고 참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입니다. 아, 우리 독자분들이 저런 사진은 빨리 좀 내려달라고. 네. 봄, 안 그래도 점심시간인데. 근데 김어준이 말이죠. 6년 동안 해왔던 TBS 라디오 뉴스 공장. 이게 이제 하퇴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으로 3주 더 뉴스 공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6년 두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를 더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 뭐 사정 우리 다 아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등등 하면서 뉴스 공장을 이제 난나그 이제 쫓겨나는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TBS 뉴스 공장에 이 김어준뿐만 아니라 뭐 신장식이라든지 주진우라든지 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얘들도 이제 이번에 뭐 사퇴하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일단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왕창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그 제작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일단 다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쭉 어떤 면 추진해 왔던 건데, 실제 이제 오 시장도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빨리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법률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의회에서, 왜냐 이게 박원순이요 완전히 못 박아놨거든요. 예. 이게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함부로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도록 예.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TBS에 예산 지원하는데 그 조례 예산 지원 규모를 갖다가 왕창 잘라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이상 제작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번에 그 사장도 그만뒀고, 이사장도 그만뒀고, 이번에 이제 이어서 김호준도 그만두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BS를 정확히 좀그 법적인 위상이나 네. 그 서울시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서울시 산하 기관이었어요. 그렇죠. TBS가. 네. 그래서 TBS 사장이라든가 TBS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서울시장이 마음먹은 대로 다 했는데, 네. 박원순 때 이거를 어떤 식의 알박기를 했냐면요. 독립미디어 재단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 버린 네. 거예요. 독립미디어 재단. 근데 이놈들은 웃긴 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편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컨텐츠를 방송할지는 우리 TBS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서울시 니들은 여기 껴들지 마. 이걸 박원순 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훗날 오늘처럼 오세훈 시장 같은 보수 정당의 서울시장이 올걸 대비해서 이렇게 알박기를 해놓은 네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립재단이라 하면요, 아니 자기들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겠다, 독립적으로 떠들겠다. 그러면요, 엔버리로 어디서 해오든지, 운영 자금을 어디서 구해오든지, 아, 그 재정 독립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빨 때는 여기다 서울시 예산에다 빨 때는 꼽아놓고 그 쪽쪽 빨아먹으면서 입으로 떠드는 것만큼 지들이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니들 그렇다면은, 아니 니들 독립 미디어 재단이니까 재정도 독립해라. 이게 요번에 서울시 조례에서 이제 그 예산 끊기로 한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업자득인 거죠. 네. 박원순 때 독립 미디어 재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사실은 TBS의 뉴스 공장이 지난 6년 동안 하면서 그 방송 심의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없이 이 김어준이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방통위나 방송 심의가 전부 다 지금 다이더이 좌파에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안 물러난 거거든요. 더군다나 뉴스 공장 여기 보면 정당별 패널 구성 같은 경우도 보면 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이 8명입니다. 국민의당 4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옛날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특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이제 그 김어준 뉴스공장 패널 중에서 민주당 관련된 인사가 238명이 나왔어요. 8 이제 그러니까 이 회를 나왔죠. 근데 국민의힘은 71번 나왔습니다. 딱 3.3배 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이때는 김어준이가 오세훈 박형준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뭐 빼라가 뭐 생태땅 아니야, 네. 생태땅. 익명을 한 사람이 5명이나 나와서 이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 5명이 나와서 전부 다 진술을 했고, 하루 종일 이제 이 오세훈 시장, 박영준 저 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이 단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다두 사람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익명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벌여왔다는 거예요. 그렇진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제 이걸 어려움을 뚫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 출연자들 보면 본인이 또 하는 유튜브 다스베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출연진들을 그대로 또 여기에 또 전부 다 기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시청률 1위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거는 뭐 국민 세금으로도 가는 방송에서 공정성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거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몇 년도 가보니까 그거 지금 저기 뭐야 일방통에 하는 거 봤다. 나중에 네. 알고 봤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TBS는 이제 정상화가 될 겁니다. 네. TBS는 정상화가 되고 이제 김어준 없는 TBS가 되면은 TBS의 뭐 이제 아닌 말로 미디어에서의 어떤 영향력, 언론계에서의 영향력, 뭐 또 그 저쪽 민주당 그 대변하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줄어들 것이고 TBS는 그나마 좀 조용해질 텐데 가만히 보니까요. 김어준이 이자가요.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하차를 하죠. 네. TBS 뉴스 공장에서는 하차를 하는데 네. 그 소식 들으신 적 있습니까? 김어준이 지금요. 특허청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요거에 대한 특허권을 추러 특허권 내달라고 신청해 놨죠. 네? 참. 이 단대가리가요. 딱 보세요. 이 지금은 TBS에서 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에요. 근데 김어준의 TBS 빼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딱 특허권 출연해 갖고 요걸 갖고 와서 지금 다스베이다 하는 곡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유튜브 기반이나 뭐 요런 걸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슈퍼챗 땡기고 TBS 이런 데는 지금 공영방송이니까 슈퍼챗 못 땡겨요. 네. 그러니까 이 더 탐사 하고 비슷한 이제 그게 되겠죠. 예. 이게 뉴스 공장은 그 상표권이 TBS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뉴스 공장만 따로 못 가져가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요거를 이제 본인이 특허권을 가져가겠어. 상표권을 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땐 특허청 가면 저거 안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비슷해요. 네. 뉴스 공장이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의 뉴스 공장, 누구의 뉴스 공장 다 헤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TBS의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하나 무슨 뭡니까 여론조사 꽃 그 다 또 준비해 놨잖아요. 그거 네.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퇴출될 거 뻔히 이제 알면서. 아니까. 하나하나 이제 먹고 살 걸 갖다가 전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요, 충정로 가면, 그, 저, 다스베이다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오. 그 시커먼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3층짜리 사, 그 자 본인 거예요. 오. 그 본인 건데 그 앞에 가면 뭐 외제차 큰 거 하나 세워놨어요. 오. 그거 아마 타고 다닐 모양인데 집도 여기 뭐. 성북동? 예, 성북동인가 거기 삽니다. 거기가 또 재개발 저 예정 지역이에요. 그쪽이. 아마 그 재개발되면 꽤 아마 값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그렇네요. 저는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TBS에 있으면서 1년에 6, 7억씩 받아갔거든요. 6, 7억씩 받아갔죠. 네, 이 저 출연료로. 네, 출연료로. 네, 그러다 보니까 TBS는 이거를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예산을 줄이니까 옛날에 TBS 패널들 출연료 같은 경우는 뭐 1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줬대요. 네. 지금은 얼마 중에 뭐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정도.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그냥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가 다 떨어지니까 제작 못하니까 저렇게 남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문제는 지금 TBS 이사회는 그대로 지금 저 박원순이 임명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년 2월 달에 저게 임기가 끝나는 네. 거거든요. 예.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용을 해야겠지. 지금 뭐, 오 시장은 원래 이거를 교육방송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방송도 EBS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BS가 네.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 시장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수험생들 인터넷 강의. 네. 좀 그, 근데 그 인터넷 강의도 그 유료인데, 네. 그 저소득층 자녀들은 인터넷 강의가 직접 뭐 사설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싸긴 하나 네. 그것도 꽤 고가이면은 이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무료로 그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러닝이라고 하는 무슨 뭐를 네네.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 교육방송 TBS를 바꿔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저희 어벤져스를 그냥 바로 TBS에 올려서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야 또 뭐 난리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요. TBS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KBS나 MBC 보면 여전히 그 진행자가 예전에 진행하던 진행자들이 하고 있는 방송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나오는 걸 보면요. 좀 한심한 게
이 주로 뭐 국민의힘 패널, 여당 패널이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저 사람이 국민의힘 맞죠? 아, 그러니까요. 저 보수 맞죠? 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저 여당 패널이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사람 그 추종자들이 거기 나와서. 네.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냥 언론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당에, 저, 이 당원이 있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당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 우리 당 입장 대변하는 거 아니다. 예. 네. 그렇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송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뭐 이재호 저 상임 고문 뭐 이런 네. 사람들 불러서 아니 왜 이재호 고문은 그렇게 맨날 나와서 그렇게 윤 대통령을 깝니까? 아유, 네? 좀 실망해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망해요. 네? 그래도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섭섭하게 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장성철도 그렇고 네, 뭐 저 천하람, 천하람, 김인규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아니 그게 그냥 무슨 여당의 입장이냐 논리도 뭐 보면 저쪽 좌파이들과 똑같은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이재호 고문 말만 했으면 이미 대통령은 그냥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해서 지지율 올라가면 이걸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뒤늦게 알았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 지형에 있어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 우리 지금 여야 패널 구성적인 뭐 균형 이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 환경이고 그래서 MBC 사태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난 것이고 네. 정말 이제 그나마 이 유튜브가 활성화 안 돼 있었으면은 정말 우리 그 윤 대통령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이제 유튜버들이 좀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아직도 근데 이게 유튜브만 갖고는요. 이게 네. 그 확장력에서 이제 근본 물리적인 한계가 힘들죠. 있잖아요. 네. 저 사진은 우리 현종님 한번 소개해 주죠. 좀 무슨 사진이에요? 아, 저 사진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 지금 저 뭐죠? 이 옆에 있는 군인이 유삼령 총경이라고 아, 예, 예. 경찰 무슨 뭐 협의회 옛날 총경 그거 할 때 총경의 난 일으킨 네, 총경의 난 일으킨 그 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TBS 뉴스공장 지금 저 직위 해제가 돼 있어요. 네. 징계를 하고 직위 해제가 돼 있는데 뉴스공장 가서 저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날 또 누가 하나 이문정이 나왔어요. 이문정이 또 여기 있네. 네. 이문정은 요즘 뭐 책 써갖고 뭐 거의 정치인입니다. 책 써서 뭐 1억 원 기부도 하고 뭐 아주 그냥 검사인지 무슨 뭐 사회운동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제 김어준에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다가 저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만약 정권교체가 안 됐으면 김어준은 MBC 사장이고 이문정은 검찰총장이고 유삼영은 경찰청장 될 거예요. 그러네요. 딱이네요. 딱 저렇게 세 명을 놔두고 저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김어준 MBC 사장, 이문정 검찰총장. 네. 류삼령 경찰청장. 야, 완전히 개판대판 했네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저 사람들이 MBC 사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하는 세상을 깜빡하면 만들었을 뻔한 게 참 지난 선거였습니다. 야, 참. 참 하늘이 그래도 도와서 결국 저렇게 안 만들었지만, 어쨌건 이, 저 뭡니까, 이 어떤 이 우파 진영이 흔들리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런 뭐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니까요. 에. 네. 에. 참 기가 막힙니다. 대사님 보니까 참. 에. 그냥 막 소름이 돋네요. 소름.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좋아요 숫자가 아직까지 만 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숫자를 꼭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고맙고요. 또 저희들 이제 구독을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HS님, 오늘 생신인데이신가요? 생신인데 네. 저희들한테 차 한잔하라고 또 쾌척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백꽃님 감사드리고요.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재홍님 고맙습니다. 고라니 페인트님 고맙습니다. 김은주님 감사드리고요. 임나영님 고맙습니다. 황릴리님 고맙습니다. 의구님. 의구님. 고맙습니다. 오영임님 감사드립니다. 쉬버트님. 뭐 독일어 또, 같아요. 네. 오늘 또 많은 네.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진님 또 이렇게 매전. 슈베르트인가요 저게? 슈베르트. 아 슈베르트인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무식해갖고 슈베르트를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저희들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12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이슈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